보험은 정말 많은데 근데 내가 정작 아프고 다쳤을 때 물어볼 회사가 없다고요? 그럼 보험왕에게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신나게 또 회사에 하고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니까 목금 딱 이틀만 참으세요. 그러면 또 황금 같은 주말이 오니까요. 딱 이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단은 보험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에 대해서 항상 제가 누누이 유튜브에 올리고 또 대충 보험 설계사로 일하실 분은 일하지 말라고 제가 많은 영상 올려드렸어요. 제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가입했건 안했건 간에 정작 아프고 다쳤을 때 정말 보험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없다. 손해사항사가 나왔을 때, 조사가 나왔을 때,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갑질로 인해서, 횡포로 인해서 보험금을 안 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 줬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 고객이라도, 제 고객이 아니더라도, 물론 제 고객이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죠. 하지만 제 유튜브 보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시간이 되는 한 상담을 드릴 거고요. 제가 연락이 안 되면 문자나 아니면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최대한 제가 아는 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은 그런 것 같아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지만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은 인천에 계신 분인데 저 보험아 유튜브 보고 그대로 보험사에 얘기했더니 보험금이 나왔대요. 그전에는 어머니 약간에 보세요 이러면서 보험금 지급 안 되는데 보험왕이 얘기한 대로 토시 하나 안 빼먹고 그대로 얘기했는데 보험금이 나왔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인천에 한번 놀러오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분이 계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보험회사는 솔직히 제 영상을 싫어할 거예요. 왜냐, 제가 많은 노하우 공개 그리고 이제 보험금 받는 부분에서 팁을 알려드리니까. 보험회사는 그래요. 일단 보상과 직원들은 매우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쉬쉬하고 있다가 당연히 안 나갑니다. 약관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계약자나 이제 보험금 청구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가 약관이 있다고 하니까 맞겠지 이러면서 포기한다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런데 1차적으로 포기했다가 2차적으로 약관이 어디 있는데요? 한번 꼼꼼히 거기서 다시 한번 태클을 걸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좀 아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중에는 이게 서로 뭐 논란에 뭐 이제 분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얘기해야 돼요. 약관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일단은 보험회사가 찾는 건데 왜 보험금을 못 주죠? 왜 보상이 안 되죠? 반박을 하시고 좀 아는 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이분 좀 아는가 보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지급을 해주겠다. 근데 일회성으로 절대 지급을 받으면 안 돼요. 딱 한 번만 받고 진짜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 번 받으려면 왜 일회성으로 받냐? 보상하지 않는 손에 이런 문구가 없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수술하든 치료하든 보험금을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반박을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계속해서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상 쪽으로 누누이 많은 부분에서 말씀해 드렸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썸네일 제목에 나온 대로 보험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입됐어요. 한두 개 가입된 사람? 요즘에 실손보험 하나만 가입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암보험, 진단금보험, 3대, 그 다음에 건강보험, 치매보험, 우리 어머님 보험, 자녀보험 정말 많은 분들 가입했는데 평균 건수가 5건에서 6건이에요. 그리고 한 명당 보험료가 20만원에서 30만원, 종신보험이나 연금까지 치면 4,50만원 겠죠. 한 가정 뭐 40만원 아니 4인 가족 5인 가족 하면 80만원 100만원 정말 허다해요. 이런 분들 리모델링 원하시면 위에 연락처 있죠.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증권분석을 통해서 보험료 이제 거품을 쫙쫙 빼서 보험료 줄어드릴 거고요. 보험료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보장 내용이 안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좋게끔 해줄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그리고 보험상품을 많이 가입하면 보장이 좋은지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면서 보장을 더 좋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고객님은 70만원 납입했는데 암진단금, 뇌혈과 허혈성, 수술비가 정말 많이 안 들어갔는데 제가 30만원, 20만원 줄어들면서 보장을 더 좋게끔 해드렸어요. 그게 어떤 고수? 어떤 보험 전문가의 능력이 아닐까요? 그래서 증권문서 한번 저한테 받으시면 이래서 보험왕이 유튜브에 그렇게 뭐 떠들어 대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은 정말 정작 많은데 나중에 내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갑질할 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안줄때 정작 필요로 상담을 하시는 정말 설계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 설계사가 오랫동안 뭐 일하면 좋겠지만 중간에 그만둔 설계사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설계사가 이관을 받아서 다른 설계사가 담당을 하면 그 담당자가 과연 잘해줄까요? 제가 어저께 영상에도 올려드렸어요. 착한 실손 보험은 전화할 때 담당 설계사가 해야 되는데 담당 설계사가 변경이 돼서 정말 그렇게 업적이나 실적에 대해서 없는데 무료로 그렇게 해줄까요? 거의 다 보면 대부분 실손보험 전화할 때, 어머님, 아버님, 아니면 고객님, 실손보험 전화는 그냥 안 됩니다. 암보험이든 운전자 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장기보험 하나를 꼭 가입을 하셔야 실손보험 전환을 해드려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들도 마진이 있어야 되니까 무료로 안 해줘요. 물론, 처음부터 가입한 설계사나 아니면은 정말로 사명감 있는 설계사는 무료로 해줄 수 있죠. 그러면서 위에서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설계사들이 신계약을 해야 수당이나 실적 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오히려 추가적으로 가입을 원하기 위해서 실손보험 무료로 전환을 안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갑의 횡포죠. 갑질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로 오래된 그리고 전문가 설계사를 만나셔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중간에 보험 청구할 때 중간에 나서서 개입해서 관리해주는 설계사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에는 예전보다 신상품이 정말 많이 나와요. 특히 4월 달에 현대해상 신상품이 새로 나왔잖아요. 이 상품은 뭐냐면요. 일단은 F코드죠.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장기 침체로 인해서 우울증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뭐 공황장애 아니면은 정신질환, 우울증 아니면 뭐 조현증 아니면은 조현병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길 수 있는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정신질환이죠. 정신병원 이 F코드는 보상이 안 돼요. 정신질환은. 물론 이게 20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하여튼 제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이후부터는 정신질환도 보장을 해줘요. 단 급여 부분만. 그런데 거의 비급여 항목이 많거든요. 뭐 급여 부분도 뭐 소급 적용해주니까 뭐 땡큐긴 하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보장을 해주고 그 미만은 보장을 안 해줘요. 근데 현대해상에서 완전 대박이란 거죠. 제가 신상품을 제가 설명해드린 건 아닌데 갑자기 나왔네요. 현대해상에서 정신질환이죠. 일단은 가입하고 나서 일단 뭐 1년 동안 90일 동안 약 처방을 받으면은 이런 증거자료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 보장을 해줘요. 정신질환 특히 뭐가 많죠? 우울증 아니면은 뭐 강박증 뭐 아니면은 뭐 정신질환 강박증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부분 가입하고 나서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치료를 받아 근데 90일 정도 약 처방을 받으면 300만 원 일시금으로 진단금이 나오는 티약이 새로 나왔어요. 아주 신상품이죠. 그리고 조현병 있죠. 조현병은 딱 1,000만 원 나와요. 1,000만 원. 완전 대박이죠.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물론 정신질환 쪽으로 안 가는 사람도 많지만 점차 요즘에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코로나 블루라고요. 그래서 정신질환 쪽으로 요즘에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면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네, 그 조현병 이런 걸 해서 300,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진단금이 나오기 때문에 매우 좋은 상품이란 거죠. 물론 90일 약 처방받는 거 쉽진 않아요. 근데 1년 내에 뭐 30일 처방받고 거의 정신질환으로 뭐 수면장애든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가면 30일 약 처방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 지인분에 의하면. 그러면 30일 약 처방 받고 또 중간에 30일 받고 30일 받고 1년 이내 90일 세달 정도 약 처방 받으면 물론 복용을 안 하셔도 돼요. 약 처방 받은 증빙 서류만 있으면 일단은 일시금으로 진단금이 300만 원 나오고요. 조현병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진단서에 이제 F코드 그런 진단을 받고 약 처방 받은 기록만 있으면요. 보험료 20년 갱신이기 때문에 거의 15,000에서 2만 원 사이에요.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뭐 지금 DB손해보험 4월달에도 많이 좋아졌고 또 여러 가지 수습이나 진단금이나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보험료도 저렴하고 이런 부분도 주변에 이제 지인 설계사나 아니면은 주변에 정말 유능한 설계사가 있어야 신상품에 대해서 계속 올리잖아요. 그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유튜브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 보니까요. 그래서 뭐 신상품에서 제가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신상품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고 또 보험금 청구나 이럴 때 고객님이 전화 주면 그때그때마다 받아서 거의 고객님들 보면 병원에 뭐
집 가까이든 멀리든 뭐 병원에 가시기 솔직히 요즘에 많은 분들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시간 내셔야 되는데 뭔 놈의 서류가 많어.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제 고객들은요, 저 보험한테 꼭 연락 주시면 가서 상담을 이렇게 하시고 이런 질병 코드를 받으면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왕 처음에 갔을 때 뭐 병원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뭐 진단서, 수술 내역서, 뭐 여러 가지 선물을 첨부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던가 팩스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왜냐면 그 미비된 서류 때문에 뭔 놈의 복잡한 서류가 이렇게 많어. 근데 서류 때문에 뭐 몇 번 왔다 갔다 뭐 차비나 시간상 뭐 다 진짜 소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갔을 때 완벽한 서류를 띄어서 첨부하시면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처음부터 진짜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사후 보상 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개도 많이 받고 있지만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뭐 마무리 짓자면요. 정말 아무한테나 가입하지 마시고요. 사후 보상 관리 잘 할 수 있는 사람. 또한 그리고 뭐 신상품도 그렇고 좋은 상품 나오면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그리고 보험금 청구했을 때 내가 정말 보험금 못 받을 때 중간에서 상담이라도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이럴 때 보험금 받을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설계사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다 사후 보상 관리 그리고 초심을 잊지 않는 보호망이 되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요일 잘 보내세요.